강박이 무효인 경우가 있어. 무효. 옆주고 써. 옆에다 바로 옆에. 박탈극심이란 말 말하면 되죠. 103조 위반이에요. 103조 위반이라고. 알겠죠?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? 완전히 박탈? 박탈의 말 있죠? 그러면 그것은 법률행위는 외형만 같은 의사표시 무효. 이 무효가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예요. 알겠죠?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. 아시겠죠? 그럼 이런 말 하면 돼요. 강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. 그럼 맞아, 틀려? 틀려. 강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언제요? 박탈이나 극심하면. 아시겠죠? 자, 이것걸요. 갑은 을을 강박하여 을 소유 엑스토지를 무상으로 자신에게 증여하도록, 증여하도록 그랬네요. 강박 증여 나왔네요. 그러면 진이다, 비진이다? 진이다, 진이, 진이다, 진이. 한번 볼까요? 강조를 뺏긴다고 하는 것을 인식했다.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생각. 그럼 진이는 뭐다? 진이는 표의자의 생각. 표의자의 생각을 진이라고 하는 거죠. 진이. 진이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나 그 의사표시대로 뭐가 있다? 효력이 있다? 있다? 1번. 을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이다? OX. X죠?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. 2번. 갑의 불법적인 해약고지죠? 그러면 해약고지, 그 다음에 또 무슨, 뭐가 있어야 돼? 공포심. 해약고지로 말하면 을이 공포심을 느꼈다? 공포심을 느꼈다. 이것을 말한다?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이다, 극심이다, 제한이다. 제한이다, 제한. 제한. 해약고지하고, 그 다음에 공포심은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. 그러니까 무효이다, 취소다. 취소할 수 있다, 취소. 그것은 무효가 된다, 틀렸죠. 무효가 되려면 뭐,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? 박탈.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? 극심이라는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. 알겠죠?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됐다. 강박행위가 극심하다. 이 말이 꼭 나와야 돼. 그 말이 나오지 않는 한 무효가 된다, 안 된다? 안 된다. 이런 말이죠. 아시겠죠? 자, 3번은요. 불공정한 법률행위죠? 이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증여. 증여를 말한다. 무상행위죠? 무상행위 닮아 말한다. 기부행위죠? 기부행위는 불공정이 될 수 있다, 없다? 없다. 불공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규정이죠? 급부와 반대급부를 서로 주고받는 대가성이죠? 그걸 유상행위, 유상계약이란 말이죠. 그런데 이것은 유상이다, 아니다? 아니죠. 무상, 기부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없다. 4번, 강박에 의한 것은 원칙적으로 말할 수 있다. 취소할 수 있죠, 강박은. 강박은 원래 취소할 수 있죠. 그런데요, 이 강박이라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데, 지금 여기서 의뢰 것은요, 강박, 실질적으로 강박이, 강박으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진이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죠. 그래서 여기는요, 의뢰 강박은 의사표시를 요로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다. 그런데 이 증여가 만약에요, 어떤 행위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하면 무효가 되지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되면 말할 수 있다, 취소할 수 있고.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봤을 때마다 이것은 진이 있는 이로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는 통정의 표시다, OX, X, 통정의 표시다, 아니다, 아니다 이 말이죠. 알겠죠?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? 몇 번? 원래는요, 여기 봐봐. 얘는 3번이라고 돼 있잖아요. 됐는데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취소할 수 없다. 그래서 강박에 한 의사표시를 유로 증여가 취소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.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뭐가 된다? 인지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무상으로 증여했죠. 증여하니까 의사표시가 뭐란다? 일치하죠. 일치. 잘 봐. 그럼 일치하면 진이 있는 이죠. 진이는 그 일치한 대로 효력이 있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사기나 강박은 그 의사표시가 뭐라고? 일치하고 뭐가 있으면? 하자가 있으면 또 뭐 할 수 있다? 취소할 수 있다. 그런 측면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, 엄밀히 말하면 이것만 가지고 딱 보면 이것은 진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돼, 안 돼요?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럼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요, 이 자체가 틀리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. 알겠죠? 이건 뭐 2012년에요 이의제기가 있지 않아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감정평가서 문제예요.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강박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가 아니면 당연히 취소할 수가 있죠.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취소의 문제가 아니고 뭐다? 진이 있는이다. 의사표시가 일치하죠. 그런데 사기나 강박도 의사표시는 일단 뭘 해야 돼요? 일치하죠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버랩 되는 거죠. 무슨 말이겠죠? 그래서 오버랩 되는데 그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했다. 그러면 취소할 수도 있고. 진이야 비진이 있어도 뭐다? 진이 있는이로 가고 이런다 이 말이죠.